이게 자동으로 듣는 건가? 오. 야, 핸들도 얘가 움직인 거야, 지금? 어. 일단 너 이거 얼마나 탔지, 이제? 980km? 1000km 가까이 탔네. 어. 짐은 28원인데 이게 프로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해야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세팅해놨던 시트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맞춰지는 거야? 바뀌지. 여기 메모리 시트가 있어도 이거 상관없이 사용자 분들만 하면은 이제 내 시트로 돌아오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세팅 모든 게 다 바뀌어. 싹 다 바뀐 거야. 그냥 차 키가 없어도 지문 인식으로 시동이 걸려. 처음에 열 때는 어떻게 해? 열 때는 이제 막대기 키로 열어야지. 땄어, 차 키를 땄어. 땄어. 근데 키가 없어. 그래도 이걸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아이폰, 애플워치 이걸로 다 되고 시동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시동 걸리네.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눌러도 문이 열리고 이걸 대도 문이 열리고 이걸 눌러도 문이 열리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누르는 게 제일 빨라. 일단 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금은 2,000원입니다. 차가 하이브리드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인이 됩니다. 그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어. 만약에라도 법이 바뀌어서 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예전에 다른 차가 그런 경우가 있었대. 처음에는 내는 걸로 해서 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공제가 된 거야. 그래서 환불해준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아, 그 취등록세 할인의 부분에서 빠지고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어. 그건 받을 수 있어. 남산 터널 그것도 면제가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니까. 근데 이거는 그 민자 터널 이런 건 적용이 안 되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고속도로도 안 돼. 고속도로. 파워는 디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하이브리드 주행이 나오잖아. 하이브리드 주행이라고 나오는 때는 이제 엔진이랑 모터가 같이 도는 거지. 어쨌든 내가 치고 나가야겠다고 밟으면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모터랑 같이 도니까 힘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없어. 그게 내가 일단은 운전 습관 자체가 가속 급감속을 하는 편은 아니야. 뭐 갑자기 차선을 바꿔야 된다거나 위험해서 치고 나가야겠다고 해서 밟을 일 있잖아. 그때 버벅거림은 없어. 근데 엔진하고 전기하고의 변환할 때 거기서 가끔 멍청이 또 있어. 악셀 렉. 변환되는 그 순간에 약간 붕 뜨는 느낌. 그치. 붕 떠. 붕 떠서 완전 그 엔진도 안 움직이고 모터도 안 움직인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중립 들어가면 우웅 가잖아. 맞아. 이제 그건 아니야. 우웅 가는 건 아니지만 밟았는데 안 가. 그러다 갑자기 턱 하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회생제동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제동을 이렇게 해. 지금 회생제동 걸려서 제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밟아야 돼. 아, 지금 안 가잖아. 그치? 요런 게 있는 거야. 아, 지금 안 가잖아. 가만히 있어. 나 아까 풀플러스 밟았거든? 근데 아까 차가 안 움직이잖아. 근데 아까 뛸 때 갑자기 반을 올라갔거든. 요런 아주 조금 미묘하게 위험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어이없음. 그래.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한 건데 나름 그래도 내가 뭐 프로 레이서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에서 차를 연구를 많이 해보고 매뉴얼 좀 보니까 차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매뉴얼을 좀 많이 봐야 되고 일단 충분히 좀 봐줘야 되는 게 좀 있고 이해를 하면은 괜찮아. 나쁜 차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다른 것처럼 얘도 다른 거야.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다른 거. 다름을 좀 인정을 해야 돼. 그거는 하이브리드 특성은 아닐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라 그러면은 배터리가 밑에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차의 소스 설계에서 오는 그런 특성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왜냐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취등록세랑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이어를 폭을 좁은 거를 끼는 편법을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비를 엄청 올리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그게 더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내가 그래서 스펙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타이어부터 봤거든. 근데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를 그냥 껴줬더라고. 그치, 그랬지. 사이즈, 폭,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타이어 가지고 꼼수 부릴 때 그때 문제가 아닐까. 과속 방지 때문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뭐, 쏠림, 출렁거림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 거의 못.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뭐, 그 차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제 사실 내가 바로 갈아탄 게 아니고 좀 텀이 있었잖아. 맞아. 그동안은 내가 또 프라이드를 탔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올듀랑 더니 하브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비슷해. 비슷하고 얘가 더 좋은 거는 이게 핸들이 전자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몸이 편해졌어. 내가 일도 맨날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하잖아. 엘보가 왔었거든. 그래서 지금 얘는 운전할 때 이제 핸들링이 좀 편해. 그리고 지금도 쏠림 같은 거 없지 않냐? 하이브리드라서 더 무지자는 느낌이나 더 줄여버린다는 느낌 이런 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 디젤을 타다가 하이브리드로 와서 다른 점은 일단 조용하고 잔진동이 없으니까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또 겨울이잖아. 디젤 차는 이제 PCT 히터가 있기는 하지만 엔진을 켜자마자 전기 히터를 작동을 해서 히터를 올려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히터가 나오려면 엔진이 예열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디젤은.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히터가 좀 빨리 나오고. 파워는 잘 모르겠어. 지금이 제일 많이 타는 거야. 아, 지금 3명? 3명. 근데 3명이 탔는데 난 느낌이 뭐 다른 게 없어. 그거는 그냥 수치일 뿐이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아 힘 딸린다 뭐가 그런 게 없어. 얘는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훅 치고 나가. 이 회생제동과 뭔가 이 엔진과 전기 모터 간의 약간의 그 상관관계에서 오는 살짝의 렉은 있지만 왜 이제 얘가 출력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없어. 일단 지금 이 언덕질 한번 올라가 볼게. 와 이거 엄청 언덕이네. 이것도 언덕 그거 제어장치. 어 제어장치 있지. 지금도 그냥 엑셀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언덕을 좀 타볼까? 힘이 딸리진 않아. 언덕을 좀 궁금해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나타운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여기 고바이브 얼마나 심한지. 그치. 속이 언덕이잖아 딱 봐도. 저기도 언덕인데 이제 저기다가 멈췄다 가볼게. 앞에서. 근데 사실 이미 저쪽에서 힘이 충분하다는 건 그치. 여기도 뭐 그냥 그것도 좀 멈췄다가 지금 이거 한 10% 이상이야. 한 15% 20% 정도 나오거든. 언덕에서 가속할 때도 이 정도로. 이거 지금 좀 과속한다는 느낌으로 밟았는데. 그치. 약간 내가 좀 밟았지.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서 밟았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그거 해설을 위해서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라고 하시면은 뭐라고 하실 수 있지. 응. 반박 씨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거는 네가 타봐야 될 것 같아. 나는 모르지. 난 내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역체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엔진이 조용하잖아. 일단 디젤을 타다가 이걸로 바꿨잖아. 엔진이 조용하니까 이게 품절음인. 그러니까 원래 시끄러웠어.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옮기면서 엔진이 조용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노무현에서 올라오는 소리 엄청 크지. 이 소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품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차가 조용해지고 특히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치.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지. 댓글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가 원래 뭐 충전을 위해서 RPM을 더 많이 쓴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맞아. 나는 그 특성을 몰랐지. 하이브리드가 처음이니까. 어쨌든 이 정도에서 RPM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되라고 나는 그때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 왜 이렇게 RPM 많이 쓰지?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때는 그게 충전을 위해서 RPM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건 이제 납득이 됐고. 그래서 그 RPM이 올라가면서 오는 이 엔진 소음이 좀 있다는 거지. 풍절음은 운전 속에서는 잘 모르겠어. 안 들어. 없어. 없어. 나도 전혀 몰랐어. 찾아보려고 까봤는데 점프를 어디다 연결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그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없어. 요즘 차는 앞에 없고 뒤에 있잖아. 맞아. 뒤에도 찾아봤거든? 없어. 그래서 매뉴얼을 보니까 그냥 이 고전압 배터리를 통합. 카니발 본인 열었고요. 이쯤 어딘가에 이제 12V 납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여기 열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단자가 있다고 합니다. 점프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이 차는 12V 납산 배터리가 없어요. 타던 카니발도 1년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배터리 갈았거든. 그치, 너는 그걸 다가 220V 물려가지고 쓰고.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쓰는 프린터가 한 500W 정도 되는 프린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1000W짜리 인버터를 매립을 해보려고 전기를 어디서 따야 되나 그걸 확인해보려고 열어봤는데 12V 배터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워뱅크를 사려고 그거 사려고 마음을 바꿨어. 인버터 안 쓰긴 했어. 두 개를 뺐는데. 그래, 두 개를 뺐지. 두 개랑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여기 이제 뭐 냉온, 뭐 하여튼, 이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걸 다 뺀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고급 오디오. 사실 오디오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뭐 차에서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냐. 그 돈 들여서 살 거면 그 돈 갖고 좋은 헤드폰을 사면 되겠다. 차에서 들어봐야 고급 오디오가 얼마나 고급이겠어.
네, 두 번째가 컴포트인데, 컴포트가 이제 2열이 나도 지금 헷갈리는 게 2열 전동인지 아닌지 헷갈려. 일단 근데 확실한 건 2열 통풍 시트, 3열의 USB.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하여튼간 그걸 뺀 건데,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난 이제 식구도 둘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더라도 여기 조수석에 한 명만 더 타면 되지, 뒷자리까지 사람이 탈 일은 그게 많지 않거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가족들을 더 태우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태우고 장거리를 가는 일도 별로 없어. 태우고 다 부산을 간다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뒷자리에 통풍 시트까지 넣는 거는 좀 오바다. 컴포트도 그래서 뺀 거고, 오디오도 그래서 뺀 거고. 그짐 실을 때 시트 빨리빨리 접히고 이런 거좀 편하게 접히고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다 뺐다는 거네. 그치. 네가 댓글에 썼지만 3열에서 충전이 필요하면 어, 보조 그 배터리 주면 정도 돼. 후회되는 게 어, 없어. 아니면 2열에 충전해 주면 되잖아. 맞아. 충전. 짐이 왜 이렇게 많냐? 아.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았잖아.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행사 사진 촬영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뭘 갖고 다니는 게좀 많아. 뭐 신발 그냥 편하게 신고 갔는데 갑자기 행사장에서 아뭐격 떨어지게 이런 거 신고 다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구두 같은 것도 신어줘야 되고. 지금은 이제 혹한기라서 지금 방한부츠까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이제 사다리도 있고 삼각대도 갖고 다니고 일할 때 써야 되니까. 침낭도 있어요 뒤에. 좀 일찍 도착을 했어. 그럼 차에서 좀 쉬어야 되잖아. 춥잖아. 그래서 저건 USB 온열 침낭이거든. 배터리 꽂으면은 전기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갖고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전투식량 이런 것도 좀 차에 있고. 이제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그것도 있어요, 차에. 그러니까 있는 이유가 다쓸 데가 있어서. 이게 나는 이해하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지. 공사 현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전선 하나 깔고 가는데 차에 전동들을 종류별 사다리 이따만한 거 있고 다 갖고 다니잖아. 뭐 일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내가 이거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 있으면 차에 넣어놓게 돼 있어. 그치, 넣어놓게 돼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왜 허드라 부르냐. 아니, 이거 내가 좀, 나도 그거 댓글 달려 말았는데, HUD를 내가 몰라서 그거를 HUD라고 안한건 아니야. 내가 밀덕이라서, 이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전투기 소모란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 원래. HUD, 다섯 글자잖아. 허드, 두 글자잖아. 허드가 더 빠르잖아. 말하는 게 편하고. 아,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나 지금 그래서 그 댓글을 보자마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외국 유튜브에서 허드라고 한걸 봤어, 나도. 아, 이거 대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야, DIY는 왜 다이라고 부르냐? 그치, 그럼 그치.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하고 참아놓은 거야. 서드파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세서리 중에 허드라고 제품명 나온 것도 있어. 아, 찾아보면 있어. 나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무슨 허드라고 해놨어, 제품명이. 아니,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반박씨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아, 이거 좋지만. 이게 요거랑 두께가 따로따로야. 요거는 ESR 제품이고, 요거는 애플 인증받은 맥세이프 충전기고, 요거는. 요것도 따로, 요거 접착제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 끼는 거. 나 아직 안 빼봤는데, 하여튼간 되게 딸깍 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지는, 이렇게, 예. 야, 너 근데 왼손잡이여가지고 보고 다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쪽도 있어. 이쪽도 있는데, 여기 멀잖아, 조금. 그리고 여기도 있대. 버니어 바로 앞에 거? 그 여기 중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있어, 이렇게. 그 이쪽 것도 있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HDA. 크다? 크다 걸었는데, 지금 현재 속도가 77km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50km 돌아요. 이게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 손만 잡고 있는. 만약에 지났다, 지난다, 지난다, 지났어. 지났다. 그럼 얘가, 오, 가속하는 거 느껴져. 올려줘. RPM 올렸어. 발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리줌을 눌러가지고 제가속을 할때 굉장히 급가속을 해버리거든. 그거 여기 설정이 있어. 아, 얘가 설정이 있어. 근데 얘 되게 느긋하게 해주지. 내가 느긋하게 해놨어. 너무 내가 무서워서 세팅을 바꿨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서 여기 차간거리 있지, 가속 강도, 반응 속도, 요거를 올려버리면 급가속을 해. 이거 차선 변경도 되거든. 테슬라처럼. 깜빡이 키면은 내 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차선 변경도 얘가 해 이제. 요것도 얘가 그럼 하고. 내가 바꾸면서 차가 있으면 안 안 들어가. 들어가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여유가 있으면 이제 딱 그치, 그때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야. 합류구간 같은 경우에 얘도 가속도가 다 해줘. 얘가 자동으로 가속도 해주고. 요즘도 바꾸면 이렇게 지가
나 지금 손 거의 뛴 거야 지금. 이제 잡으라고 할 거죠 지금? 바꾸면서 자리까지 돌았지. 핸들 잡으라고 나 핸들 잡으라고 떴으니까 잡은 거야 지금 이제. 도둑들에서만 가능하고 여기 딱 가능할 때 이게 떠. 요 마크가 요 마크가 뜨면은 이제 깜빡이 조작만으로도 천연명이 가능한 거. 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 수동적으로 바꿨어 지금. 풀악셀이야? 풀플랫 지금. 우와 가속도로 좋은 느낌. 우와 이게 무슨 힘이 짤려. 야 씨. 여기까지. 150km.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위험해서 더 이상은 못하고요. 네. 잠깐 여러분들이 힘이 딸리냐, 안 딸리냐를 이제 여쭤보셔서 한번 밟아봤어요. 아니. 엔진 꺼지고 지금 타력주행 중이에요. 계속 타력주행. 야 아까 정말 완전 끝까지 밟은 거야, 풀악셀. 1억 가까이 되는 차 말고는 이 정도 가속감이면은 뭐 어느 차랑 비교해야 되지? 나 전에 탔던 에코스 풀악셀 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3000cc랑 비슷한 거네. 3500cc 뭐. 3300cc. 그것도 250마력인가 230마력인가 그러거든. 그것도 풀 때리면 딱 이 정도 부드럽게 등을 딱 이는 느낌이야. 지금 되게 껄떡껄떡 없이 그냥 저 변속 충격도 별로 없이 쭉 왔잖아. 얘가 6단이거든 미션이. 원래 이게 내연기관이면 8단이야. 근데 하부로 오면서 6단이라서 조금 변속의 그 단계가 좀 느껴지는 미션인데도 좀 부드럽게 가속되지? 네. 지금 3명 타고선 언덕 아까 계속 언덕 탔잖아요. 언덕 탔으니까. 힘 딸리는 건 전혀 모르겠어 진짜 전혀. 아까도 얘기 잠깐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450만 원을 더 내야 돼 하이브리드 타려면. 가치가 있냐 없냐는 그건 진짜 약간의 감성의 영역. 이거 누가 계산해서 올려놨는데 쇼츠에서 본 건데 그 차이를 연료비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0몇 개월을 타야지 뽑는 거야. 그럴 바에 그냥 가솔린 타지 얼른 그래도 돼. 근데 토크가 얘가 더 좋아. 그러니까 나는 디젤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휘발유 차가 필요했거든. 유리세 올라가면서 경유가 막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요소수도 넣어야 돼. 그 요소수 넣는 거 되게 짜증나. 맨날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게 15,000원 막 13,0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싸게 팔아서 내가 8,000원인가에 샀거든 그때. 나는 그걸 다 잘 넘겼지 대란을. 더 올류 기준으로 1,000km 정도 되면 경고등이 뜨기 시작을 해. 뭐 나도 그 아예 소진될 때까지는 안 타봤는데 하여튼간 그거를 정기적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그것도 되게 짜증나. 되게 짜증나고. 일단 나는 디젤의 그 힘이 너무 좋았어 사실은. 파워가 너무 좋아서 정말 상황이 급박해서 급하게 제끼고 가야 될 것 같아. 치고 나갈 그런 힘이 필요했던 거지. 이제 이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3500보다는 토크가 있으니까 가솔린보다. 전기 모터가 힘을 더 보태주니까. 보태주니까.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치. 근데 이제 그게 400 몇십만 원의 가치가 있냐 없냐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영업사원이 마지막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가솔린 하실 거예요? 디젤 하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때 딱 결정했던 게 그거였어. 토크. 가솔린보다는 더 많아서. 3.5가 마력이 더 높으면은 정말 끝까지 밟았을 때 최고속도가 막 많이 나오는 거지 가속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토크가 디젤과 비슷하다. 네, 마력도 디젤보다는 더 높고 내가 이제 KTX 타러 갈 때도 많고 공항에도 많이 갔다 보니까 50% 할인이 되잖아 다. 보통 주차장에 아까처럼 우리 밥 먹을 때 뭐 1,000원이 1,000원이 아니잖아. 그게 50%가 되니까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경차를 하나 더 살까도 생각을 했었어. 인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인천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450만 원이 기름값으로만 몇 개월을 뽑아내냐. 이거는 단순 계산이네. 그치. 그건 단순 계산이지. 주차요금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다를 수 있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그것도 한몫을 했지. 하이브리드를 하는데 한몫을 한 거지. 나는 아직까지 전기차는 못 타겠어. 충전 때문에 그래. 급하게 갑자기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제 주로 일하는 데가 보통 이제 대형 공연장, 뭐 킨텍스 이런 데니까. 그런데 다 주차 인프라 있지 않냐. 근데 전기차 충전이 그 주차장을 내가 거기다 하루 종일 대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빼러 가야 충전이 끝나면 빼러 가야 되잖아. 근데 난 그 빼러 갈 시간이 없거든. 그래. 그래서 전기차는 조금 아니다. 의료보험도 좀 다르고 사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같이 지역가입자들은 CC로 하니까. 맞아, CC로 하지. 의료보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나 아는 동생도 이거 사려고 알아보는데 야 너 3000cc 넘어가는 차면 너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 올라가지고 돈 더 낼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선택은 이거 살 바에 3500이 낫다 생각하면 3500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거 사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느껴진 거는 내 운전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 450을 냈잖아 모터값으로. 그 모터를 더 자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악셀을 되게 미세하게 좀 더 전기로만 가고 싶은 거지. 웬만하면 엔진을 키고 싶지 않아. 차가 많은 데서는 그렇게 운전을 안 하는데, 왜냐면 차가 많은 데서 내가 그렇게 운전하면은 얘가 민폐지. 그러니까 이제 엔진 써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차가 없는데, 나밖에 없다, 주변에. 그리고 여기는 천천히 가도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30km를 가면 되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조금 정말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서. 그래 내가 어저께 너한테 카톡으로 보냈잖아. 야 전기로 가면은 1km 가는데 어? 연비가 31km 나온다고. 운전 습관이 바뀌는 부분에서 그런 건 있겠다. 그냥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타고 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약간 내리막 만나잖아. 그럼 더 탄력 붙여버려. 그치 근데 나는 거기서 악셀 떼지. 너는 떼지. 어, 난 떼지. 그냥 충전해야 되는 거지. 그치 충전해야 되니까. 이런, 난 떼지. 이런 어. 거네. 그리고 떼고 충전도 하는데 기름도 안 들어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순기능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잖아. 그지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크루즈야 지금은. 교통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주변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지. 무조건 뭐 90km로 가겠다 이건 아니야.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야. 저번에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냈잖아. 서울 왔다 갔다 36km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연비 정도 나왔다. 한 15km 정도는 보장이 되는 것 같아 연비가.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주로 타면은 그거보단 더 많이 나와 확실히. 계속 그런 생각 들어. 아 내가 이거를 어? 경제적으로 타겠다고 돈을 더 많이 내고 샀는데 어? 발코니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지금도 이제 교통량이 좀 있으니까 발코니에서 지금 엔진 끄고 가고 있는 거야 전기로만. 그래서 지금 이제 회생제동이 지금 자동으로 바꿔놔서 이제 앞뒤 거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 저번에 내가 회생제동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 그랬잖아. 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적응이 안 된다 그랬잖아. 어. 지금 나 이제 정착하는 게 오토로 정착을 했어. 응, 오토로 하면 앞에 레이더가 있잖아, 차가. 그래서 레이더로 감지를 해서 앞에 차 간격을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회생제동을. 근데 여기서 좀 적응해야 되는 게 얘가 시속 10km까지 제동을 걸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오프야. 그럴 땐 내가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적응하는데 이제 울렁울렁 안 하게끔. 나 혼자 타면은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수도 상관 없겠지만 옆에 사람 있으면은 멀미하니까. 그래서 얘가 놓는 시점하고 내가 밟아야 되는 시점을 눈치싸움을 좀 해야 돼. 얘는 이제 좀 있으면 나는 풀 거야 이러고 있고 나는 좀 있으면 밟아야 돼. 근데 언젠데 그게. 그게 언젠데. 그래서 그거 조금 늦추싸움을 해줘야 되고. 운전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게 택시를 탈 일도 있을 때 전기 택시를 안 타. 죽을 뻔했어 진짜. 멀미나서. 그 택시 아저씨들 오랜 그 운전 습관 있잖아.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이거를 막 하니까 죽겠는 거야 진짜. 내연기관은 악셀을 좀 처음에는 많이 가져갔다가 점점 뛰는 스타일로 운전을 하잖아. 근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조금씩 가져가면서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컨이 좀 바뀌어야 돼. 발 컨트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인 게 적응이 좀 필요한 거고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게 발 떼었을 때 지금 제동 걸리는 거 느껴지지? 느껴져. 이게 지금 저기야. 회생제동 오토. 그래서 확 약간 제가 차 빠지면서 지금 풀린 거거든. 앞에 차가 있으니까 많이 걸렸다가 지금도 가까워지면은 점점 지금 발 떼었거든 지금 아예. 이 정도로. 근데 이 상태에서 시속 10km가 되면은 얘가 풀어버려요. 그때 내가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거든. 발을 살짝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도 20km, 19, 18, 17, 19, 10 풀렸지. 그럼 내가 이제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는 거야. 아, 지금 밟은 거야? 어, 내가 밟은 거야, 방금. 어, 풀렸, 딱 풀린 다음에 밟은 거야. 어. 오토가 제일 좋더라고. 편해. 그냥. 안 그러면은 수동으로 쓰면은 내가 이걸 계속 올렸다 놨다 올렸다 놨다 해야 되는데 정신도 없고 내가 수시로 제보를 하겠다. 카톡으로 보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얘가 카니발이 나는 하이브리드를 처음 타보지만 전부터 관심을 있어서 계속 봤단 말이야. 토요타가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잖아. 근데 거기 이제 브로셔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뭐 출발할 때는 모토로 가다가 그다음에 가속이 필요하면 둘 다 가다가 정속이 되면은 전기만 가다가 충전이 필요하면 모토를 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출발할 때 엔진을 안 쓸 수가 없어. 안 쓰면 민폐야. 되게 민폐야 진짜. 정속이 되면 꺼져 그냥 진짜. 속도가 몇 킬로든 간에 전기로 갈 수 있어. 가속만 안 하면. 그 유지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쓰면은 좀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면 전기로만 출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6이다 보니까 엔진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뭐가 뭐 소리 빼고는 불편한 거 뭐 이런 거 없고 이질감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나는 엔진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 엔진이겠지 했는데 보면은 전기만 가고 있고 이게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다. 엔진과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저속에서, 고속이 아니고 저속에서 아까처럼 가끔 가다가 멍 때리는 그게 생기긴 하는데 위험한 것도 아니고 뭐 어? 뭐지? 약간 이런 거니까 그거는. 세금부터 해서 뭐 주차요금 감면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남산터널도 많이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터널비 안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예열이 좀 필요 없다는 거. 예열도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 명장 아저씨는 뭐 하이브리드 예열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대세를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는 예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출발하면 키자마자 출발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예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댓글 쏠리는 거 없지 않냐 지금.
뭐 쏠리거나 뭐 이렇게 무거워서 휘청대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